나는 호랑이다 호랑이다 호랑이 해는 나이다. 아 뭐 귀요미지 귀요미. 메리 크리스마스. 오, 공사 스타트. 여기까지 씻고 케이크 사러 갔다가 케이크 먹고 라면 먹어야죠. 그 부다페스트 생각나는 약간 비주얼이네. 영화 부다페스트 뭐 그런 느낌? 아니 말고. 어머 왜 이렇게 원래 조금 했나? 귀엽다. 초가 안 들었니? 이거 초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한 판 뭐 귀요미지 귀요미. 아니 케이크를 제가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투썸 수초생 그러고 고디바 케이크 아. 베라에서 새로 나온 거 아이스크림 케이크인데 아니 퍼먹 하고 싶은데 이 시류와 시장님 포켓몬 안 쩝쩝 되려고 입을 안 여시는 거예요? 엄청 달고 딸기부터 먹어. 딸기가 얼었다가 녹았나봐. 그래서 그냥 결국은 이거 했어요. 왜냐면 그리고 또 이걸 먹고 빵인상까지 하고 싶었기 때문에 빵이어야만 써. 아이스크림 춥잖아. 필링 중에도 여기 투썸에 이거 다 잘라져 있어. 이렇게 투썸에서 일하는 필링이 있는데 투썸에서 일하는 필링도 있고 스벅에서 일하는 필링도 있고. 가서 이거 냉장고에 전시되어 있는 거 이거 저거 주세요해서 거기 있는 거 빼는 줄 알았는데 냉동실에 가져오지. 뭐라 박스에 담기는 그냥 박스째 주더라. 박스째 이렇게 쌓아놓지. 지금 엄청 그 성수기니까 이렇게 빨리 빠바 앞에도 이렇게 막 쌓여있더만. 당일날은 케이크도 처음 먹어보네. 근데 입을 때 먹었는데 어제는 이 한 번에 그 치킨 먹고 싶다 그러고 저도 언제 혼자 달려가지고. 딸기 먹어. 대본은 그거면 되지. 배고팠어. 열라면 두 개 틈새라면 하나 할까? 그럼 여보 너무 매울까? 네 열라면 먹을까요? 틈새라면 먹을까요? 이랬는데 박빙이야. 49, 51. 딱 50, 50대 쓸 때도 있었어. 근데 열이 조금 더 많긴 해. 열이 더 매워. 틈새가 맵지? 그럼 열 먹을까? 13개? 13개에서 떡국떡도 넣고 계란을 많이 넣자. 12개만 해. 나 떡볶이 하는 거 먹게. 어제 그 기름떡볶이. 치킨도 있어. 근데 엄청 달라. 와. 근데 왜 자꾸 옆에가 떨어져? 어 빵이 겉에가 지금 얘가 원래 벗겨지는데 벗겨지는 게 아니라 얘는 약간 벗겨져 있어. 이거 먹고 라면을 먹으면 완벽한 크리스마스지.
컴온 나와 나와 사람이 나와 빰바바바바 세상 좀 그런 게 계란이 두 개밖에 없어서 너무 슬퍼. 그래서 똑같은 대사를 들어서 조금씩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마음이 급했어. 배고파. 여보? 응? 저녁 때 샐러드 먹어. 아니 저도 좀 앉을게요 선생님. 같이 앉아요. 네? 아 그래 고마워.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이거끼리 이거는 따로 줘서 지금 세팅을 해볼게요. 오늘 너무 쨍하게 추워서 죽이 먹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 낙지 이거에 치즈 이거 넣은 것도 치즈 덜 먹었나? 이렇게 나 보라색 먹고 싶은데 보라색 그거 보라색은 그거래. 고구마. 고구마가 보라색. 아 초록색 케일이야? 오 마이 갓 케일 분말? 케일 분말? 딱 레니가 좋아하는 소개는 스타일이다. 무슨 맛이지? 소개는 떡이겠지. 내 보라색 먼저 먹어. 셀 들어있네. 끝맛이 맛있네. 처음에 어? 그냥 그런데 끝맛이 맛있어. 이 안에도 치즈가 좀 들어갔나?
치즈를 더 많이 했어야 됐나 보다. 2000이래길래 하나만 했는데 몇 개 더 할 걸 그랬나? 유. 유. 육개장에 치즈 넣어도 맛있을까? 왜 별로 안 매워서. 아, 이건 육개장도 불나. 왜? 육개장육도 맛있던데. 힘들어 힘들어. 이거 머리. 어. 단호박죽 안에 크림 들어 있어. 또 뭐? 뭐 있어요? 치즈 알갱이 같은 거. 케 먹어보자. 왜 케일을 하셨을까? 왜? 내 건강에 색깔이 케일이 예뻤을까? 원래 약재김치가 조금 이렇게 싱거웠나? 아니지? 오늘 좀 싱겁지? 케 먹을까 안 먹을까? 제가 똑같은 걸 두 개씩 샀거든요. 이제 갈 때 샀는데 이게 당연히 저는 하이드레이팅 이 수분크림인 줄 알고 뜯었는데 안경 벗으면 베는 게 없으니까. 근데 웬 클렌징 마스크였어, 마스크. 어, 깜짝 놀래. 열었더니 색이 어? 왜 다르지? 이랬는데 보니까 아 이런. 다시 가야 돼. 아하 진짜. 근데 복불복이네요. 두 개 중에서 이거 뜯었으면 내가 이거 그냥 에이. 아 번거롭다. 왜? 담아. 쿠션 커버 씌워야지. 나와. 쿠션 커버 씌워야지. 너도 뽀송뽀송하고 좋아하지? 나와. 아저씨. 저기요. 이리 와. 이리 와. 산발입니다. 이나. 이리 나와봐 이나. 지금 뵈는 게 없어서 누가 오는지를 모르겠어. 잠깐만. 와, 2021년 고생하셨고요. 2022년도 건강하게. 파이팅. 이게 꽃이야, 꽃. 3일. 안녕. 되게 파랗다. 안녕, 2021. 고생했어. 나도 고생했고. 다들 고생하셨어요. 안녕. 안녕. 응촌 샤브샤브 스타일로 해보았습니다. 야채 겁나 많아. 다 먹어야지. 고기는 한근 조금 안 되게.
이게 감자를 넣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양념장이. 먹어봐봐. 국물 맛은 얼추 비슷해. 미나리가 그리고 포인트겠지? 괜찮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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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진 않아. 매워? 다 넣는다, 일단 넣자. 버섯 많이 먹어야지. 고기나? 아니 이거 이게 좀 익으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미나리만 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미나리야. 미나리야. 내가 먹은 게 미나리라고? 미나리 사러 내 시장까지 갔다 왔는데 오늘 미나리 그릇 줄까? 시죽을 해, 시죽을. 맛있다, 버섯 맛있다, 송화버섯 맛있다. 오늘 처음에 좀 근데 나 안 쉬운 거 같은데? 끓을수록 이제 간이 더 그렇게 되니까 뭔 말인지 알지? 고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겨자랑 그것만 있으면 그지. 엄마 해주고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뭘 안 먹어? 요거만 해주고 나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나 혼자 어떻게 다 먹어? 조금만 하려고 그랬단 소리지. 감자 여기 있는데. 감자야. 있네. 감자. 감자 엄청 포슬포슬. 이거 나 못해 부서져 버렸다. 이 감성 그냥 감성. 마지막 칼국수 타임. 집에서 먹으니까 엄청 많이 먹네. 그치? 이만큼만 넣어? 이만큼? 응. 이거 살 때 되게 귀여웠어. 그 파시는 분이 따님 같은데. 내가 이것도 여기서 만든 거였대. 아니야? 이만큼만 넣어? 어. 됐어? 응. 이거 감자가 다 했다. 감자가 부서져가지고 국물이 엄청 걸쭉해져서. 근데 저거 칼국수 다 넣었으면 없었을 수도 있어. 아니 맛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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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처의 영업시간 장사를 하게 해주든지. 안 먹잖아, 안 먹잖아. 봐, 응. 여기 다 뿌려, 다 뿌려, 여기 다 뿌려봐. 쌤, 유산균. 어구, 맛있어, 어구, 맛있어. 유산균 냄새 맛있는데? 새해니까 공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40분 했어요. 아이고. 어 배고파. 어제 밤에 그렇게 많이 먹고 원래 다음날 배고프니까. 어, 딸기 그래놀라 요거트.
맛있다. 딸기 비싸더라고요. 근데 비쌀 때 맛있어 또. 맞다? 크레둘라 맛있지? 가뿐꽃. 해피 뉴 이어. 우루루루루루루루 호랑이 해다 나의 해가 되어볼까나. 정상입니다. 맞는데? 이거 봐. 응. 앉았어. 막걸리 먹었더니. 지금 약간 지옥에서 온 떡국 플러스 욕망의 떡국이 되어버렸어. 김을 어제 그걸 만두가 터져가지고 그래. 갑니다. 내 거 떡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오, 만두 so hot. 왕의 귀환. 호랑이 봄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맨 처음에 베라 가서 제가 이거를 인스타에서 얼핏 보고 베스킨라빈스 건 줄 알고 갔는데 베스킨라빈스는 그 켈로그 그거더라고요. 근데 없었어 또 마침. 그래서 뜨주 갔는데 뜨주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빠바 갔는데 제가 본 게 이건가 봐요. 오메 귀엽네. 얘 라이언 이런 거 처음 사보네. 똑똑똑. 근데 제가 호랑이를 좋아해요. 제 별명이 호랑이인데 나의 회가 되어라. 봄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뜨거워.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호랑이다. 나는 호랑이다. 호랑이다. 호랑이 해는 나의 해다. 징기징기장. 이거 초콜릿인가 보다. 아, 호랑이. 새해 케이크 처음 사봐. 이번에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랄라라. 왜 거기서 해? 랄라라. 내려온다.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기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렇게 지금 여기 제가 초 넣어서 이렇게 펑크 놨는데 이 안에가 그 시트가 그냥 스펀지 시트랑 오렌지 그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말레이드래요. 자 호랑아 미안하다. 그거 앞에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잘라야 돼? 오렌지향 케이크예요. 너무 그런가? 아 먹어버렸는데. 아 그걸 다시 붙여놨어? 초콜릿은 맛있다. 오렌지 맛이다. 오렌지 시트 좀 난다. 짠.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만큼만 먹고 이 양반은 김치제육. 해피 뉴 이어. 맛있어? 하고. 뜬금포도 맛있어? 약간 황치즈 스멜도 나는데? 뭐 황치즈? 못간거 생각보다 괜찮네. 봤을 때 스튜는 빵이 너무 그지? 빵이 촉촉해. 맛있다. 조금 더 줄까?
이만큼만 먹고 호랑이는 내일 제가 부셔야지. 어, 기대 이상. 그냥 모냥만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너 이제 밥 먹어, 삼이. 간식 먹었잖아. 이 양반은 김치제육. 밥 먹어봤어요. 이 양반은 김치제육. 저는 한 숟갈만 먹을게요. 빵은 그냥 진짜 기본 오브 기본 시트 같은데, 그치? 스펀지 시트 같은데. 어, 얼굴이 포인트, 오, 큰일 날 뻔했다. 이것도 초콜릿이야? 응. 오, 그러네. 플라스틱이면 다치는데. 그래. 몸통을 먼저 먹는 게 낫겠지. 요. 복 들어간다. 이건 저의 내일 식량. 여기까지. 어, 초콜릿 기대 이상. 이렇게 돼요. 너무 창피하잖아. 배드를 너무 까고 있으면. 복 있는 자리면 마지막에 먹어. 복 있는 자리. 복 먼저 먹었는데? 제육볶음에 김치 넣은 거예요? 그냥 김치제육. 그럼 한 숟갈만 먹고, 솔직히 빵에서 할 정도도 먹지 않았지만, 이걸로 나는 마무리. 아이고, 이거 마시라고 옛날에 활동 공사 하신 거 한번 드렸다고 그거 다 뒤끝까지 한번 했다고 하거든. 그때 가시다. 오케이, 고맙다. 짠. 새해니까 이거 작년 말에 주문한 거. 새해를 기념하며 읽으려고. 그래서 이거 나무처럼 살아간다. 그리고 이거는 저번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때 품절돼서 못 샀었는데 다시 있길래 그냥 하지 말래. 한번 저도 이런 거 봐보겠다. 되게 새해 기념으로 샀어요, 다. 뭐 소설도 좋아하는데 소설 말고 이번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사보았고. 뭐. 이거 원래 여기 이렇게 생겼나 봐. 아니야? 이거 불량인가? 여기가 이래요? 아, 불량이겠지? 어머, 이거 불량 아니었어요. 원래 이렇게 되나 봐. 어머, 신기해라. 이렇게 쫙 펴지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어머. 안녕하세요. 고랑이 케이크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더 귀여운 것 같아. 이 양반에 테이프를 다시 붙여놨어? 아. 어제 반띵 먹고 자제라는 것을 했다. 호랑이 모양이 왜 이런지는 안 자르고 그냥 저 퍼먹할 겁니다. 다 먹을 거니까 어차피. 아, 배고파. 이거 먹고 라면까지 딱 먹고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 어제 이 스펀지가 되게 몰랑몰랑 했거든요. 몰랑몰랑 했는데 냉장고에 넣으니까 조금.
안 먹고 나갈까 했는데 빨래 널고 나가야 돼. 세탁기를 돌려놨는데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목이 없는 사람 같죠? 안 돼, 안 돼. 튈 것 같아. 저 100% 튀어. 왜냐면, 얌순이 먹지 않으니까. 또 면쓰기는 또 해야 되겠고. 옷을 또 갈아입긴 귀찮고. 벌써 튀었네. 올타오라. 어 매워. 어 매워. 어 매워. 틈새가 열보다 매운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열라면 먹었으니까. 좋다. 좋네요. 좋아. 아주 좋아. 좋아. 예. 나이스. 밥도 말아먹고 싶고 계란도 넣어먹고 싶은데 둘 다 없었어. 그렇다고 떡까지 넣기엔 어제 떡국을 많이 때려먹었으니. 내적거라기에 끝났네. 끝났어. 이제 끝났어. 끝이 보여 벌써.
아 매운 만주국수 만주국수 국물 이거 원샷 하면 큰일 나요. 저는 이제 나갑니다. 나갑니다. 이거 길게 찍는 게 어떻게 찍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반폴라에 조끼에 또 이제 이 바지 문신처럼 있겠지. 코트 다 해보겠습니다. 아, 손 좀 이렇게 손 좀 이렇게 예쁘게 하고 싶은데 어떡해. 손이 만두 손인데. 안녕. 사약 같네. 뜨커 마시면서 골반 스트레칭 이제 시작하려고요. 운동복 입고 하는데 이 오늘 잠을 빨아야 돼서 귀찮아서 그냥 오늘 이것만 입고 합니다요. 시간은 없고 먹어야 하는 객고 우동에다가 어묵. 우동이 또 딱 하나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어묵 다 때려놨는데 조금 부족할 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우동을 먹고 나가보겠습니다. 나와라 나와라 내 문자 내 문자 뭐야.
이 모기를 뜯어보세요. 이게 베트남 유명한 도토리 커피인데 이렇게 똥. 예,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드립 먹을 거예요. 향 난다, 향 난다. 다음에 붕어빵은 그냥 사와야겠어. 막 굽고 있더라고. 이것도 있어. 응? 아니 아니 아니. 이거면 돼 언니. 아, 맛있어. 바로바로 줘. 미안. 새해 목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울지 네. 마시고. 새해 목표는 벌집을 건드리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남은 소입니다. 내 벌집도 안 건드려요. 네, 네, 그냥 눌러. 내 벌집 그냥 한번 울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화이팅. 화이팅. 얼마나 먹었나 봤는데 녹화를 안 누르고 먹었네요. 헛소리 많이 했는데. 2주 정도 라면을 안 먹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에서 냉모밀을 먹는다. 그랬는데 아우 아우 이가 시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전거 인터벌 처음 해봤거든요. 20분인데 조금 더 힘들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빡센데 그래도 지금 땀이 땀 빼려고 제가 일부러 지금 이렇게 다 이러고 있어요. 새해니까 몇 가지를 좀 실천해 보겠습니다. 뭐해? 사람이 뭐해? 진짜 오랜만에 마켓컬리. 우와. 매우 간단스하게 샀습니다.
저 양반 닭갈비 좋아하니까 이거 닭갈비, 어? 떡볶이? 닭갈비, MOE 쌀국수, MOE 옛날에 줄 서서 먹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거, 계란, 오리, 쪼꼬미 두 개, 이거 앞다리살, 치기할 거, 두부, 그리고 제가 그냥 만만하게 먹는 곤약밥. 끝! 간단하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떡국을 먼저 먹고 그냥 다 때려놨어요. 전 계란 이렇게 지단도 좋은데 이렇게 한 것도 좋아해서 그 고명 고기도 그냥 넣고 끓여버렸어. 뜨거워. 이거 시 고모님이 그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건데 엄청 맛있어. 만두 엄청 뜨거움. 어머, 이거 그 비비고였나? 더 진한 고기 만두가 맛있더라고요. 아, 뜨거워. 몹시 뜨거워. 죄송합니다. 지금 몇 시야? 당신 나 때문에 골치 다쳐야겠다. 죄송합니다. 됐어. 벌써 다른 곳에 연락했으니까 다음에 보자고. 네? 집에 가서 잠깐 잠깐 자라고. 뭐야? 너. 말이야. 너 나 본 적 있어? 너 나. 됐어. 말해 주는 거야? 네? 네. 그쪽이야. 이분 무슨 하세요? 진지 씨라고 그랬나? 노래도 청소 초등학교 빡하게 불 수 있다고 물어볼까요?